왜 이래? 왜 이래요? 너 중간에 이거 어디 갔어? 너 아까 구워 먹을 때는 빼먹었냐? 형 오늘 뭐 먹을 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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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큰 돼지입니다. 네, 오늘은 돼지들이 먹을 음식. 네, 바로 삼겹살입니다. 오늘은 삼겹살의 정육점 앞에서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돼지고기 구워왔습니다. 맛있게 먹자. 빨리 먹자. 배 많이 고프지? 엄청 고프지. 형 그럼 파츠를 비비고 있어. 나는 멘트 하나 더 칠게. 알았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좋았어. 삼겹살 이렇게 통으로 먹으면 맛있더라고. 그치. 통으로 먹어야 돼. 통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점에다 아, 내 썸네일 하나 찍어야 돼. 오케이. 자, 오케이 됐어. 자 먹으면 된다 이제.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아, 와사비가 없는 게 좀 맛있다. 와사비? 응. 와사비 상추 찍어 먹으라고? 응. 여러분 이 삼겹살을요 통으로 해서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틀려요. 틀리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김밥 통으로 먹을 때랑 잘라 먹을 때. 그거. 와. 괜찮아? 응. 김치 갑자기 또 오늘 무쳤거든요. 와, 기가 막혀요. 진짜 시원해가지고.
다음에 삼겹살 김밥 먹자. 삼겹살 김밥. 볼록볼록 말하고.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요? 맛있게 생겼다. 너 중간에 이거 어디 갔어? 너 아까 구워 먹을 때는 떼 먹었냐? 배가 너무 고파서. 아 원래 그랬어 원래. 아 진짜. 아 진짜 원래 이랬어? 조금만 사야 되냐? 사실 나도 구우면서 의아했던 거야. 한국산 한근인데 왜 없지? 형, 응? 내가 정확히 중량 보고 왔거든. 응. 한근이 아니라 응. 688g. 한근하고 88g? 어, 왜 없지 근데? 다음부터는 두근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게 또 우리가 싸울 수가 있거든. 응. 그래서 내가 가위를 가져올 거야. 어디가 맞다 생각해? 여기. 여기? 나랑 똑같은 지점을 봤어. 오케이. 진짜. 내가 먹을게. 응? 응. 아니, 형이 비계 먹을래? 아무 상관없어. 형, 내가 그걸 몇 덩어리째야? 나 이거 세 덩어리. 아, 내가 더 빨리 먹었구나. 아,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밥이 남을 것 같아. 큰일 났어. 응? 이거 안 남는데? 그니까? 응. 눈기가 반들반들. 만 원에 행복하려다가 이거 만 원에 불행 되겠다. 고기가 부족해서.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맛있어? 응. 나도 어디 한번. 맛있어. 와. 참소스의 마법. 진짜 참소스. 와. 아,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형 봐봐. 요거 남았는데 깻잎만 먹고 있잖아 지금. 아까워서. 와, 여러분들은 항상 식사하실 때 푸짐하게 드세요. 넉넉하게. 이러면 찝찝하거든요. 참
소스를 고기에 찍어서 쌈장에 찍어서 잘 먹었다. 다음엔 두근? 다음엔 두근이다 진짜. 만원의 행복은 불가능한 겁니다. 네, 불가능한 겁니다. 둘이 없기 때문에 2만원의 행복으로 다음엔 2만원의 행복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꿀꿀 꿀. 다 같이 먹어.